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이제 슬슬 코트 찾아볼 때 됐죠. 이번 시즌 첫 코트 리뷰는 취향, 체형 다양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솔직하게 직접 골라본 제품들이니 평소 취향이나 체형이 비슷한 팀원이 있으셨다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원들 픽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민디터의 픽, 아트 이펙츠의 레더 칼라 카센티노 하프 코트입니다. 아직 젊다, 쇼코트 패기로운데 카센티노 소재로 부들부들 포근한 터치감에 곱슬거리는 질감이 특징인데 시각적으로도 포근하면서 빈티지함 감성까지 슬쩍 풍겨줍니다. 두께감은 적당한 편인데 원단감이 유연하고 뭔가 야들야들한 스타일이라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스타일이에요. 허벅지에서 살짝 더 내려오는 미디한 기장감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도 내주면서 품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이너 맡겨입고 레어링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매에는 비조가 있는데 유연한 원단감이라 조여서 착용도 가능하고요. 그냥 딱 보면 담백한 하프 코트인데 여기서 카라의 레더 포인트 하나가 툭! 빨리 눈 가려줘. 저한텐 이런 게 킥이에요. 빈티지한 원단감에 미디한 기장, 거기에 레더 컬러까지. 뭔가 담백하지만 쿨레나는 남자 스타일. 원래 힙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던 민디터였는데 요새는 클래식 빈티지한 스타일링에 빠져서 고깅에 연출하기 딱 좋은 코트인 것 같습니다. 블랙, 모스 그레이 두 컬러 중 민디터의 취향은 휘뚤말뚤 활용도 좋은 블랙 컬러. 민디터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미니멀 캐주얼 힙 등 다양한 줏대 없는 스타일의 쭈디터 픽, 포커페이스의 수트형 칼라 코트입니다. 캐시미어 백, 지블링 가공으로 캐시미어 백의 진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이 미쳤어요. 계속 부비고 싶은 느낌이야. 적당한 털감과 자글자글한 텍스처감으로 보기에도 포근해 보이고 윤기 흐르면서 은은한 투톤 느낌인 광택감, 이게 또 뭔가 우아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 만큼 돈값 해주는데 쭈디터 이거 관리 잘해라. 고급스럽고 비싼 원단일수록 관리도 필수거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두툼한 편에 속하는데 유연하고 활동성적 원단감으로 적당히 힘있게 펄럭 있는 스타일. 그런데 캐시미어라서 그런지 되게 가볍다는 평가를 해줬어요. 레글런 슬리브 패턴으로 몸을 잘 감아주는 착용감에 적당히 볼륨만 살려주면서 담백하게 떨어지는 핏. 기장감도 적당히 길고 뒷팬트로 활동성까지 체크. 소매엔 비조가 있어서 약간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적당히 크기만 있으면서도 절도 있게 들어간 카라가 은근 남달랐고 가장 위에 버튼을 제외하고는 히든 버튼으로 심플하게 처리. 탈 부착 가능한 비조 디테일로 따뜻하게 연출 가능하고 코트 안쪽에 따로 보관이 가능한 것도 좋더라고요. 캐시미어 백, 극강의 부드러운 우아한 원단감 필살기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항상 지금이 가장 싼 거 아시죠? 내년에는 가격이 더 오를 거야. 세 가지 컬러 중 미니멀하게나 담백하게 활용도 좋은 그레이 컬러를 골랐네요. 비싼 만큼 자주 입어서 뽕 빼야 된다. 쭈디터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워크웨어 클래식을 즐겨 입는 궁집자님 픽, 벨리어의 레거시 미디 코트입니다. 아, 이거 제 픽이었는데 뺏겼어요. 잘 입어라. 나이스. 울백, 브로큰 헤림봉 조직으로 부드러운 털감이 느껴지면서 시각적으로도 포근 따뜻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한 두께감에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유연함도 느껴지는 느낌의 코트입니다. 적당히 레귤러한 핏에 엉덩이 밑으로 떨어지는 담백한 미디 기장, 벤트까지 있어 활동성도 좋고요. 운전 요즘 자주 하는 궁 오라버니께 딱 맞는 코트 아닐까 싶어요. 미디 코트는 살짝 클래식한 맛이 강할 수 있는데 큼직 포착한 포켓들 덕분에 조금 더 트렌디한 요소를 좀 담고 있다. 조금 더 영해 보인다. 이너에도 양쪽으로 포켓이 있어 수납 공간 든든합니다. 깔끔한 카라 형태의 디자인으로 캐주얼한데 단정한 느낌 내주고 버튼까지 섣불로 처리해줘서 마침표까지 딱 완벽하게. 궁집자님은 평소 긴 코트가 이미 많기도 하고 클래식한 미디 코트와 이 워크웨어의 포켓들의 만남, 요 조합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브라운 차콜 중에 궁집자님은 포근해 보이면서 활용도 좋을 차콜 컬러가 땡겼다고 하고요. 궁집자님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평소 미니멀 캐주얼을 즐겨 입는 매니저의 픽, 벨리어의 버티컬 싱글 코트입니다. 이 오빤 참 한결같이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해. 울 젠틀한 나일랑 혼방으로 털감이 느껴지기보단 매트한 표면감에 터치감은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매니저님이 고른 빈티지 블랙 컬러는 티끗티끗 멜란지스러움이 있는데 요게 빈티지한 감성도 더해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유니크한 느낌? 코트 두께감으로 딱 적당한 편인데 확실히 좀 더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는 스타일의 코트입니다. 체스터필드 스타일의 코트로 어깨 패드로 상체는 넓게 해주고 라인감 살려서 릴렉스한 핏감으로 체형 보완이 중요한 매니저님 픽으로 딱이에요. 여기서 기장감까지 길게 떨어지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실루엣으로 딱 잡아준 느낌. 밑단 벤트 있어서 활동성까지 챙깁니다. 적당한 크기의 깔끔 담백한 라펠에 가슴 한쪽 웰트 포켓으로 뭔가 무게감을 잡아주고 양쪽으로 플랫 포켓이 깔끔하게 들어가줬어요. 이너에도 양쪽으로 포켓 있어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뭔가 딱 각 잡힌 깔끔한 느낌의 자리. 꾸며 입을 때 심플하지만 원단감으로 표현하기 좋은 코트. 특히 매니저님은 체형을 딱 잡아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총 3가지 컬러 중 매니저님은 빈티지 블랙. 멀리서 보면 그냥 솔리드한 블랙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히끗히끗거리는 게 매력적이래요. 우리 매니저님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을 즐겨 입는 원디 터픽, 블랭크룸의 더플 코트입니다. 올백으로 뭔가 푹신푹신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헤어리한 털감이 느껴져서 시각적으로도 포근한 원단감이에요. 원디터가 고른 카키 그레이 컬러는 헤링본 패턴으로 요게 클래식한 느낌도 주면서 분해나고 독특하니 매력적이에요. 적당히 두께감도 있는 편인데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탄탄하지만 유연함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스타일. 체구가 작은 원디터가 입었을 땐 확실히 오버하게 낭낭한 핏으로 떨어지고 기장감도 적당히 긴 느낌인데 원디터가 딱 선호하는 피팅감이 딱 이렇습니다. 특히 뒤돌았을 때 사이드 쪽이 살짝 접히는 입체적이면서 볼륨감을 주는 요 피팅감이 굉장히 감성지더라고요. 코드로 더플코트 특유의 코지한 감성 내주고 허그른 천연소프를 사용해줘서 러프함을 고급지게 잘 살려주는 느낌. 탈부착 가능한 비조도 있어 목 따뜻하게 지킬 수 있고 소매에 비조 디테일이 있어 실루엣 조절 가능합니다. 또 귀여운 아웃포켓 두 개와 이너포켓이 하나 있어 수납 공간도 쏠쏠한 편이고요. 클래식함과 뽀짝한 느낌의 조합이 매력적인 게 더플코트인데 구사제나 원단감이 고급지니 분해 폴폴 나네요. 원디터 엄청 잘 골랐어. 엄청 신나했어요. 카키 그레이 차콜 두 컬러 중 오묘한 컬러감과 텍스처감이 매력적인 카키 그레이 저도 탐이 나긴 합니다. 원디터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평소 캐주얼 힙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저희 슈집자 픽 애프터프레이 타일러 더블 프레시드 코트입니다. 올 나일론 혼방으로 잘 정돈된 짧은 털감에 살짝 매트한 느낌의 터치감이고 톤다운된 브라운 컬러의 대비감이 은은한 체크 패턴이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제대로 살려줘요. 엄청나게 두꺼운 코트가 아니라서 탄탄함도 느껴지지만 유연하게 감기는 느낌도 잘 살아있는 스타일의 코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더블 코트 특유의 부피감이 있는데 요게 엄청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고 슈집자에게는 살짝 긴 기장감인데 오버한 걸 선호하는 슈집자에겐 딱이었어요. 여기에 뒷팬트로 활동성까지 적당한 크기의 피크드 라펠이 레트로하면서 클래식한 감성 풍겨주고 여기에 반전 매력으로 후드가 달려있는데 더블코트에 후드 달려주면 뭔가 그 감성적인 느낌 살려주잖아요. 후드는 탈부착 가능해서 요게 또 1타 쌍피그드. 양쪽으로 플랫 포켓과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하나 그리고 안쪽 라이닝에 베이지 컬러로 싹 둘러져 있는데 애프터 프레이 코트는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만족감이 뿜뿜합니다. 톤 다운된 브라운 체크라 담백하게 입어주기에도 좋고 살짝 포인트 주기에도 좋은 컬러. 휴집자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편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상집자님 픽. 우석의 라운드 컬러 토글 쇼츠 코트입니다. 우석 코트는 항상 만족감이 있는데 상집자님 잘 골랐다. 올 백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털감이 적당히 느껴지는 스타일이라 보기에도 포근 따뜻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안감은 밴버그 혼방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발색이 포인트. 두께감은 적당한 편인데 흐물거리진 않지만 원단감이 유연해서 편한 착용감이 중요한 상집자 오라버니께 딱이에요. 루즈하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앞쪽은 드롭 숄더로 떨어지면서 뒤쪽은 레글런으로 라인감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떨어져주고 보여드리는 코트들 중 가장 숏한 기장감으로 다리 길이도 사소하면서 대중교통 출퇴근 두렵지 않게 활동성까지 땡겨주는 스타일. 살짝 둥그스름한 카라가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타선으로 토글 하나가 딱 들어가주는 코지한 감성. 위 스냅 버튼과 나머지 버튼들은 전부 히든으로 깔끔히 들어가줬는데 전체적으로 코지한 느낌을 담백하게 풀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들어가주고 이너에도 포켓 하나. 마지막으로 뭔가 짧은 화살표 같은 소매 비조이 되는 게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집자님은 네이비 컬러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이비 컬러감도 묵직하니 우아하고 예뻐요. 상집자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으로 남친 룩, 미니멀 룩을 즐기는 빈집자님의 픽. 엘무드 발렌티누스 더블 코트.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엘무드 코트를 골랐더라고. 엘무드 특유의 좀 시크한 느낌 그리고 맥시한 기장감 요게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울켓이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매트함과 부드러움 사이에 오묘한 터치감, 아주 은은한 광택감이 분해나는 스타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에 비해 살짝 얇은 두께감으로 적당히 유연성 챙겨주지만 어느 정도 힘있게 펄럭이는 코트입니다. 더블 코트 특유의 꽉 찬 부피감 있는 실루엣에 넓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으로 남성미를 좀 강조해주는 편인데 버튼을 염해주면 라인이 살짝 잡히면서 포멀함도 챙겨주고 엘무드 코트답게 맥시한 기장감이지만 밑 팬트로 활동성 챙겨줍니다. 이미 핏감으로 살짝 도도함, 섹시함 폴폴 나잖아. 너 이거 입고 어디 가려고? 데이트 가려고? 안 부럽다? 너 애인 있어? 사랑해 본 적 있어? 없어. 넌 없어. 사과해요 나한테! 피크드 라펠로 클래식하고 포멀한 분위기 잘 살려줬고 요 라펠에서부터 밑단 포켓 부분까지 스티치 디테일이 더해져 은은한 포인트까지. 가슴 안쪽에 웰드 포켓 있는데 요게 좀 진지하지 않게 들어간 스타일. 양쪽으로 플랫 포켓 있고 이너 안쪽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컬러 중 누런기가 엄청 많이 돌지 않은 카멜이라 활용도 좋을 것 같았고 마침 우리 빈집자가 카멜 코트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룩의 매력을 느끼는 중인데 카멜 코트 딱 좋다. 빈집자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저희 팀원들 픽 코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각자 개성 있는 스타일로 사심 가득 담아서 잘 고른 것 같아요. 올 겨울 코트 예쁘게 입어줘야 돼. 자, 그리고 우리 팀원들 챙겨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챙겨드려야겠죠? 저희 팀원들과 커플 코트 하실 분. 나이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이제 코트 시즌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엔 키미 픽 코트 우르르 준비해놨으니까 내 코트 픽도 기다려줘. 열심히 골라왔단 말이야. 그럼 안녕.